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을 만들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의 효과를 따져보기로 한 가운데 두 지역 주민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 기자입니다. 지금 형성되는 어떤 찬반 의견은 상당히 그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서로 그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형성되는 여론이기 때문에 김포시장과의 면담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시민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속뜻입니다. 편입에 적극적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들 대부분이 찬성이었다며 군부를 떼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 시장은 서울 시민들을 향해 김포 편입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여론이 찬성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카페나 그다음에 또 다른 민간에서 했던 결과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분위기를 이제 전달했던 거고 그리고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 중 김포가 경제적으로 쇠락을 겪을 거라며 편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김포시가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 단시일 내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50만의 김포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생각도 변수로 꼽힙니다. 김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얻을 통합 효과로 한강 활용이나 지하철 5호선 부지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포시 편입으로 얻는 세수보다 김포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입 이슈가 김포시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론은 앞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